애들은 책 읽기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근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삐약이 엄마 보여줘. 더 쉽게 책을 볼 수 있는 AI 음성 검색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도서 정보. 일상을 힘이 되게 바꿉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언니 나도 했어. 나도. 테리도 봐봐. 빈 봐봐. 빈. 너무 이쁘시네요. 슬라임 묻혔던데. 아, 슬라임 묻혔던 거야? 어. 클레이. 아, 슬라임. 아, 그냥 이제 괜찮아. 안녕하세요. 방글생글 채널의 반피디예요. 오늘은 LG 유플러스의 시각장애 고객을 위한 CSR 캠페인 소개 및 유플러스 내 책소 음성 지원 캠페인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가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영상인 만큼 제가 어설프게나마 영상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나레이션을 해보았어요. 어설프더라도 노력으로 봐주세요. 많은 시각장애 고객분들이 편하게 아이들 나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 읽어주는 TV, 음성 검색이 가능한 점자 도서 리스트 142권을 제작하고 점자 스티커가 부착된 리모컨을 고객센터 101번으로 신청하시면 점자 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전화하셔서 무료로 받아보세요. 제일 먼저 유플러스 아이들 나라에 접속하신 후 클로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동화책명과 보여줘 라고 하시면 바로 재생하실 수 있는 화면이 뜬답니다. 혜리가 좋아하는 거 알사탕 해봐. 알사탕 방송을 찾아봤어요. 오, 여기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방송을 오. 찾아봤어요. 재생하기. 이거 가자. 맛있다. 맛있다. 그치? 특이하다. 엄마 이거 진짜고 했는데요? 어. 엄마. 왜? 엄마 말이면 껍질까지 먹을 수 있다. 어, 그러네. 편하다. 어. 너희들 얘기했을 때는 화장실도 문 열어놓고 봐야 되고 진짜 씻지도 못했어. 맨날 울고 또 혹시 모르니까 위험할까봐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뗐어. 어, 아는구만. 너가 얼마나 안 잤는지 알아, 장혜리? 새벽까지 안 자고 울고 그랬다. 그래서 엄마도 너 안고 울었잖아. 6시간 동안 너가 앉아서 저녁 9시에 재웠거든? 9시에 아기띠리하고 재우는데 새벽 3시까지 앉았어. 6시간 동안 너 안고 있었어. 내일은 너무 울고 그래가지고. 응. 엄마 고맙지? 지금은 아니어서 엄마 편하겠다. 어, 맞아. 출발! 꼬꼬지지! 꼬꼬지지! 출발! 꼬꼬지지! 꼬마! 꼬마! 미카엘! 캥거루 같아! 엄마는? 너는? 아, 달림! 달림? 응! 달림이야! 어떻게 알았어? 내가 원래 들어봤으니까. 아, 이거 봤던 거야? 아. 달림 봤다. 나 달림 너무 무서워, 나. 어, 왜 달림이 무서워? 테리야, 달림한테 사과해. 지아, 그럼 내가 질척하냐? 미안해. 두드려요. 두드려 보아요. 두드려 보아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난 동생이. 어떤 새로운 집 같아요. 새로운 집 같아요? 왜냐면 문이 합쳐있어서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가보더니 밖에인 줄 알았더니 있었더라요. 뭐? 그래서 밖에 가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맞네.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문을 새로운 색깔 열 때마다 너무 설레였어.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설레임도 있었고. 이거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추천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동화책이 한번 볼래? 이런 거. 나도 추천해주라. 그래, 너도 추천해주고 이걸로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영화 다 추천해주라. 동화도 듣자. 내가 아끼는 책을 소개합니다. 떨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냥. 시작. 안녕하세요. 6살 해리예요. 드디어 보아요 책을 보실 건데요.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테레비에서 보았더니 너무 재밌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났어요. 여러 색깔의 문을 두드려 볼 때마다 여러 동물들을 만나봤죠? 네. 저는 이 동화책이 너무 재밌었고. 어떤 사람 문이 얘기였어? 한번 해봐.